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육회 스페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육회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뿔 차돌박이 육회와 네모네모하게 썰은 깍둑 육회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돌박이는 냉동실에 30분 정도 두어서 살짝 단단하게 만든 다음 썰어주셔야 되는데요. 얇게 썰을수록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얇게 썰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손 조심하면서 잘 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툼하게도 썰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육회는 이미 네모네모하게 잘라져와서 매우 간단한데요. 팩에서 꺼낸 다음 키친타월로 핏물을 잘 닦아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소스에 버무려주면 되는데 저는 생마늘을 다져서 함께 버무려줬습니다.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마늘을 넣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육회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 성게알! 우니도 준비를 했습니다. 페루산 성게알이고요. 와, 보기만 해도 벌써 침이 나오는데 그릇에 잘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감태도 담아주고 왠지 여기에 새우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우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처음 먹어보는 딱새우회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머리는 버터에 튀겨서 주셨네요.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상 푸짐하게 잘 차려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완전 맛있음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깍둑 육회 먼저. 육회를 이렇게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니 진짜. 아니 이 같이 주는 소스가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약간 고소하면서 적당히 뭔가 간이 되면서 적당히 달달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마늘을 쫑쫑쫑 다져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두 배 맛있어지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드시면은 꼭 마늘 다져서 넣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차돌 육회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을 살짝. 간장도 끝에 살짝 소금 반, 간장 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성게알은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요? 일단 식감이 엄청 크리미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되게 약간 감칠맛이 되게 강하면서 진한 막 그런 해산물 내장류의 맛이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쫙 나거든요. 그러면은 차돌을 아 근데 차돌박이 육회 어떤 맛인지 궁금하겠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야, 그 소 지방 그거 안 구워서 먹으면 그거 막 엄청 막 느끼하고 이상하던데 그런 걸 저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꽃등심이나 갈비살 이런 데 껴있는 그 소 지방이랑은 맛이 많이 달라요. 거기는 뭔가 이렇게 녹는 것도 아니고 안 녹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막 그런 막 뭉쳐져 있는 덩어리잖아요. 근데 얘는 꼬들꼬들해요. 아니 씹어도 씹어도 탱글탱글하고 꼬들꼬들하게 계속 씹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식감 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 지방의 맛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초장 찍어 먹어볼까? 아 육회 초장 찍어 먹는 사람 있나요 혹시? 마달못 아니야 마달못?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회가 됐어.
우리가 새우를 보통 먹으면 뭔가 그 새우에서 단맛이 이렇게 쫙쫙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는 단맛은 없고 약간 순대 먹을 때 간 있잖아요. 간. 그 향이 약간 은은하게 나는데 신선한 거 맞죠 이거? 새우 대가리 튀김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냥 대하나 흰다리 새우? 그런 새우가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게알 왜 이렇게 맛있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역시 처음에 이상해도 한두 번 정도는 더 먹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 성게알을 처음 먹어봤을 때 이걸 왜 이 돈 주고 먹지? 왜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세 번째 먹으니까 빠져들고 있어. 큰일 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한우 차돌육회랑 깍둑육회, 그리고 성게알, 감태, 그리고 새우를 먹어봤는데요. 깍둑육회는 그냥 진짜 꺼내서 핏물만 닦아내고 양념에 버물버물해서 그냥 바로 먹으면 돼서 진짜 초간편하고, 차돌은 써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식당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육회는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기름이 많아서 느끼할 것 같지만 느끼함보다는 고소함이 좀 더 올라오고 나름 되게 색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육회였습니다. 그리고 감태도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게알도 맛있습니다. 또 먹고 싶네. 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음식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였는지, 어떤 게 가장 드시고 싶으셨는지 또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아,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셨구나 하면서 또 한번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댓글 적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한우 육회를 먹을 땐 성게알 감태를 함께 먹었죠.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두 배가 아닌 다섯 배도 맛있지. 고마운 듯.